돌아다녀. 똑같은 거 두 개 있는데 가끔 쓰는데.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참돌 1번 군산의 아리얼과 함께 하십니다. 못생겨. 오늘 담당하는 게 뭔가요? 오늘은 귀여움과 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조가가 애교예요. 귀엽지 조가 많이 쓰나. 무슨 말씀? 뭐 일 아니면 이. 꽝은 안 치는데. 영일이. 영은 없어요. 영은. 이진법이야? 응. 일 아니면 이. 기자님 세 마리 잡아서 저 한 마리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오늘 기록 깨면 넘기겠습니다. 어청도 포인트고 그 서해권 참돔 낚시에 거의 피날레를 장식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. 시즌이 끝나가는 거죠. 11월 지금 이제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초순인데 내만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제 물려서 빠져나가면서 이 서해권 시즌이 끝나는 거예요. 참돔 시즌은 아, 단마리. 오호. 맞지? 그치? 감아야지. 좀 감아야 될 것 같아. 바닥에 떠 있어야 지금. 몇 바퀴째 물었어? 13바퀴. 13바퀴? 왔어요? 네, 여기 왔어요. 여기 왔어요, 참돔. 여기 13바퀴. 자, 천천히 닐링 해보세요, 닐링. 15바퀴까지 닐링 해봐요, 천천히, 선생님이. 아, 나 이 드랙치는 소리 하고 싶네. 그냥 잘못해. 이야, 기분 째지겠다. 어?
이뻐, 사이즈 좋다. 너 느낌 이상하다. 아, 아닌가 봤어. 맞아, 맞아. 참돔이네. 에이, 좋다. 자, 그냥 들어 뽑아. 입에다 손 넣어가지고, 알았지? 어, 들어, 진짜로. 네, 올라오다가 드랙 소리가 변하면은 입질이 들어온 건데 한참 떠올라서 입질이 들어온 상황이니까 지금 수온이 15도 정도까지 내려갔고 상황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입질이 굉장히 약을 줄 알고 바닥을 노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따라와서 물고 있어요. 오늘 마리수가 나올 것 같고 일단 저기 그 스피릿 부족한 수박 한 마리 잡았으니까 오늘 일단 뭐가 된다고 봐야죠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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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침질했어 왔어. 이게 참돔이에요. 아, 이것도 열 바퀴 이상 감아서 리트리브에 지금 입질을 받았고요. 그냥 뭐 이밭에 하는 거예요. 오, 좋았어.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타이라바는 그 메이커보다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지난번에 서한호 선장님 배에서 그냥 가져왔어요. 야, 타이라바 어디 갔냐? 라고 말한 걸 제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왔어요. 타이라바는 갖고 오고 치킨을 넣어드립니다. 야, 왔어요? 야, 그럼요. 너무 힘들었어. 이제 터진다. 어, 됐어. 아, 마지막 저항에 들어갔습니다.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. 이게 그 마지막에 잘못 펌핑하면은 입에서 바늘이 허탈하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왔다. 지금 보이죠? 쬐끔해요. 크진 않고. 그냥 달래서 잡는 재미에 그냥. 감사합니다. 들고 찍을까요? 사진 한 장? 짠! 이곳은 파티 페스티벌. 좋았어. 참돔입니다잉. 몇 마리 째세요? 네 마리. 아, 진짜 실력이 대단하시네요. 아, 자, 뭘까요? 어종이 뭘까요? 근데 무게감은 장난 아니야. 가오리? 가오리, 가오리. 어, 뭐야? 삼치, 삼치다, 삼치. 삼치, 삼치, 진짜로 삼치예요? 대삼치. 네, 대삼치가 나왔습니다. 빠르게 감았더니 큰 게 물더니 이게 삼치가 나오네요. 네. 아, 왔다. 이곳은 아리오리입니다. 타이라바 1번지. 아리울 선장님 찍어주세요. 오, 웬일이야. 입 찢어졌나봐요. 쓰리치, 삼치. 오. 선장님 이제 한 마리 입하셨고요. 그 군산 비응항에서 그 비주얼로 1번 선장님이시죠. JS에서 제가 비주얼 그 가장 뒤에 있고 선장님 비주얼 1번이시고 어떻게 잘생기셨죠? 어, 사방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. 좋구나. 딱 그 물놀이 시간이거든요. 물놀이. 여기 저기서만 나오네. 밖에 앞에서 좀 걸어서 그래. 이 딱 이게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 텐션이 빠지지 않게. 네. 참돔이다.
괜찮다. 여기저기 다 나올 뿐이겠네 지금. 막 쏟아지겠어 사방에서. 지금 참돔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어요. 그 선장님 말로는 물돌이 타임이라고 하는데 물이 막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에 포인트에 들어가니까 배 앞뒤 할 거 없이 막 나오고 있어요. 사이즈는 지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 보니까 저쪽 여가 뻗은 능선 자리에서 약간 수심이 깊은 자리로 지금 떨어져지면서 폴링 바이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참돔 네 마리? 참돔 네 마리. 잡어는요? 광어 한 마리. 나머지 잡어는 이제 안출되죠. 히트피싱, 군산 히트피싱의 방식장이라고 하고요. 아리울호에 지금 5년째 사무장으로 출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조금 입질이 너무 패턴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. 바닥에서 입질이 굉장히 얕기도 하고 그리고 릴링에 쫓아서 먹기도 하는데 좀 어렵네요. 시설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11월 한 20일까지는 참돔이 작년에도 좀 계속 붙이는 편이었고요. 수온이 낮아질수록 참돔이 맛있어지기도 하지만 맛있어지는 건 인심이 그만큼 좋아지고 마지막 참돔 좀만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히트피싱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아리울 아니고 지금 백고모라든지 현육우라든지 같이 전천도권으로 먼바다 참돔 주최하고 있으니까요. 마지막 시즌까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참돔은 세 마리 했는데 대중소 크고 작은 거지. 나머지 잡어들은요? 잡어는 뭐 올레미, 우로 상당수로 많이 잡았는데 손맛 좋으셨어? 손맛이야 죽여주셔 수신 깊은데도 나오는데 오늘 참돔 몇 마리 했어요? 한 마리 참돔 우럭이랑 참돔이랑 진짜 아 그러네 뭘까요? 그런데요? 오늘이 두 번째예요. 아, 그렇죠. 두 번째인데 오늘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나마 좀 하는 것 같아요. 기분 좀 아드님 참돔 잡으셨는데 네, 전 못 잡았어요. 아, 진짜? 어떡해. 자, 끝까지 화이팅 해주십시오. 네. 날씨는 오늘 좋은데 입질이 굉장히 미안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잡아내기 힘들고 몸돌이 때나 이럴 때만 반짝 근데 뭐 몇 마리 나온 거 빼고는 씨알도 정말 정말 그만이 안 좋네. 이제 수온이 16도 정도 나오고 그 정도는 지금 수온 정도면 충분히 계속 괜찮은데 20일 정도? 이 정도 이 후반부로 가만히서 어렵겠죠. 지금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물이 너무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안 좋아요. 물 살아남을 때 다음 주 물 때 한번 봐보고 나면 별로 다니죠. 아리올 저희 회원들께는 항상 저희 카페 통해서 많이 인사 많이 드렸어요. 올 한 해도 꾸준하게 괜찮은 사랑 많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그 민물에선 다소 약한 부분이 있는데 반반 보면 카메라만 키면 보여요. 홈이 담긴 리트리브로 한 마리 또 걸었어요. 이웃 블로거인 이도님이 만든 그 타이라바 헤드하고 시마노 여멀에 들어가는 그 타이 사용해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입질 받았어요. 40g 정도 되는 타이라바고 진짜 농담 아니고 녹아 내리는 줄 알았어요. 한 10번도 넘게 미스바이트가 나다가 결국에는 지금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. 그래요? 잡아낸 건 아니죠.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. 어청도 근처 수심이 엄청 깊어요. 손맛이 기가 막히죠 지금. 그냥 회수하는 데도 손맛이 있어요. 저기 보이죠? 짜잔 짠짜잔 레알돔 참돔 이곳은 파티 좋았어 헤헤 페스티벌 야호 형 몇 돔? 어? 포돔 포돔 난 6돔밖에 안 됐는데 포돔 포돔 내가 너한테 질 거라 생각은 정말 유전자적부터 생각을 못했다 정말. 이게 진정한 낚시 유전자. 이거 아니야.
아, 이런 거 찍을 때 마이, 아, 이런 거 잡을 때 마이크 좀. 오늘 6번밖에 못 했는데 왜 그럴 때 나누고 이런 거 나올 때만 누가 보면은 어, 이런 거 나올 때만 야, 야 그 피징해서 릴리즈 해 빨리. 일단 그 참돔을 잘 잡고 싶으면 010-5768-3344 아리울에 전화하시는 게 빠릅니다. 군산에서 잡고 싶으면 아리울 백곰, 홍원항에서는 비너스마린. 비너스마린 선장님은 그 핥히거나 네 무실 수 있으니까 살살 물어보시고요. 참돔 낚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항상 느끼는 집중력이라 생각을 하고요. 어우 집중력이 훅 사라지네. 더 잡고 싶다. 선장님 오늘 날씨 물 물때도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더니. 자 오늘 끝나가는 참돔 시즌입니다. 네, 참돔 시즌의 끝을 잡고 아리울에 탔어요. 선단마다 이 특징들이 있는데 그 아리울 그 팀 그 카페를 보시면 회원도 굉장히 많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 있어요. 저도 그냥 유령으로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. 같이 모여서 출조 전날 술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그 뭐 소규모 행사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네이버의 팀 아리울 카페 보시면은 아마 뭐 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좋은 분들과 재미있는 낚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그 낚시하다 보면은 이게 참돔 낚시가 약간 은근 좀 팀플레이 같은 느낌도 들고 자주 이용하고 단골이 돼야 좋은 게 뭐냐면은 채비에 대한 그 차이 때문에 라인이 엉키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 같이 다니는 분들이나 친해지거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그 엉킨 라인도 기분 좋게 잘 풀어줄 수 있고 약간 분위기 자체도 입질이 없을 때도 잘 흘러가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. 그럼 아마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그 방 실장님과 여러 그 회원분들 그리고 선장님과 그 소통을 많이 하시면은 아마 출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순마 전화 받아. 내가 대신 릴링 해줄까? 어 그래. 저는 그 낚시에 대한 그 여건상 지렁이 태클을 구입을 하지 못해요. 주머니가 가벼워서 지렁이 태클을 살 돈이 없어요. 저희는 이게 사실 그게 있었어요. 참돔 낚시하고 버티컬 직인 낚시 있잖아요. 그게 너무 비싸고 어렵다는 설들이 많아서 입문자들이 내려오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지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꺼려하는, 그러니까 실제로 꼭 지렁이를 써야 하는 건 아닌데 그 지렁이 때문에 말들이 되게 많아서 나는 지렁이 쓰는 것 때문에 안 한다 하시는 분 많은데 오늘 보시다시피 저 지렁이 안 쓰고도 계속 한 번도 안 쓰는데 안 쓰고도 잘 잡혀요. 뭐 제가 배 끌고 나가면 좀 덜 잡히긴 하는데 그 스피디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나오면 충분히 많이 잡을 수 있고요. 그 테크닉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낚시하면은 낚시 자체가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. 사실 와이프도 그 지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안 하게 됐는데 저도 한 3년 전부터 완전 참돔 낚시 다시 매료되기 시작을 했어요. 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그 되게 재밌어지기 시작한 건 한 3년 전부터 뭔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한 4년 전이구나 3, 4년 전에 이제 배를 끌고 나가면서부터 되게 좋아졌거든요. 어휴, 엄청난 마리수가 좀 나왔습니다. 이게 오후에 그 물이 잘 가주기만 했으면 더 나왔을 텐데 오늘이 역시나 조그마한 무신데요. 제가 한테 물이 안 가는 것만 확인하지 그 물대에 대한 이름을 다 확인하지는 않아요. 너무 많이 생각하면 조과가 안 좋아지더라고.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일단 나오면은 뭐든지 잡아보려고 최대한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해요. 오늘 기타 오종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오늘 그죠 아까? 저도 우럭도 몇 마리 잡고 놀래미도 많이 잡아놓고 이것저것 아무튼 오늘 고기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 날로 기억이 돼요. 아쉽게도 다섯 마리를 채우진 못했어요. 아까 중간에 좀 몸이 안 좋아서 그 휴식 시간을 가진 바람에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네. 그래서 저희 팀 완전히 아까 두 마리 그 중에 한 2자 중반 되는 한 마리 릴리즈 했고 제가 네 마리 그리고 수마가 7마리 7마리 잡아서 한 마리 놔준 거냐? 7마리 잡아서 한 마리 놔준 거지 8마리 잡아서 한 마리 8마리 잡아서 한 마리 놔줬어요. 그러니까 저희 팀 8마리, 7마리, 4마리, 11마리, 12마리? 네, 나쁘지 않네요. 그 정도면 그냥 오늘 일단 기본은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
다음번에는 또 다른 낚시 아이템, 바다 낚시 아이템을 가지고 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바다는 뭐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. 오. 네, 마지막 이 리트리브에 빠졌어요. 이곳은 파티, 페스티벌 좋았어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는 조금 아쉽게, 아마 여러 가지 어종을 다 대상으로 바다 낚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멀미를 극복하시니까 바다가 재밌어지기 시작하셨죠? 자주 나와보시죠. 짠. 어복충만하쌍.원래 낚시를 좋아하셔서 네. 선장님이 되신 거라서 네. 낚시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 타이라바, 유동식 타이라바 직접 네. 만드셨잖아요. 네,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그 맛있게 만드시는데 그 장점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아무래도 저 폴링시 입질하고 네. 그런 나머지 그 아무래도 헤드하고 분리가 잘 되다 보니까 야근 입질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헤드가 약간 그 얇아가지고 잘 떨어지고 네, 그게 이제 파동형하고 비파동형 이렇게 네네.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 물때 따라서 뭐 그런 뭐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이것저것 쓰는 것도 뭐 전혀 뭐 유동이 아닌 타이라면 안 좋다 그게 아니라 네네. 그 상황별로 이렇게 잘 맞춰 쓰시는 게 마리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바늘 혹시 그 몇 호 바늘 쓰신 건지 알려주세요. 요즘 추세가 좀 아무래도 야근 입질을 좀 네.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작은 바늘을 작고 강한 바늘 쓰는 게 추세입니다. 지금 11호.
네.